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11월 28일 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참된 위로자. 본문 욥기 16장.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하였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가정 불화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여인은 재판장님, 남편이 던진 프라이팬으로 화장대가 부서지고 깨어진 접시 때문에 나의 머리가 상했으며 그가 휘두른 방망이 때문에 나의 몸 전체에 멍이 들었지만 그런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한 한마디는 잊히지 않습니다.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말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행동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며 욥의 불경건과 교만을 비난합니다. 이에 욥은 내가 너희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약탈자들보다도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말로 욥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받아내며 이기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크면 클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짢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시고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에게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참된 중보자요 위로자 되십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순전한 마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은 일곱 사람 이상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합니다. 금주 암송 말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일곱 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2번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3번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4번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5번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6번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7번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고하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동행.